이제 왕십리 신당 재개발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왕십리는 제가 이제 그 뭐 이미 개발이 거의 많이 됐기 때문에 신당동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신당동은 그 주요 그 재개발로 8구역, 9구역, 10구역 보시면 돼요. 그 나머지는 뭐 입주를 했거나 아니면 아직 뭐 시작도 안 했거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시작도 안 한 데는 뭐 되겠죠. 이제 왜냐면 주변이 다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신에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투자 수익률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곳, 이런 뭐 그 아직 개발 시작 안 했는데 주변에 이제 다 개발이 되고 있고 그 개발 사업지 자체적으로도 좀 개발 수익성이 나온다 뭐 이런 곳들에 투자를 하실 필요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실입주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초기 단계 재개발 투자를 하시면은 언제 입주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죠. 굉장히 이제 희망고문을 좀 많이 당하셔야 되는 그런 곳으로 볼 수 있어서 내가 이제 투자로 접근할 건가 아니면 실입주로 접근할 건가 그리고 언제 내가 실입주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만족하는 투자는 있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 내가 돈이 더 많냐 시간이 더 많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은 난 돈이 좀 적은데 시간을 뭐 오래 묻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초기 재개발 사업지 투자를 하시는 거고 나는 돈은 좀 넉넉한데 오래 기다리는 게 싫다 빨리 실입주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입주를 뭐 한 5년 이내로 앞둔 최소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어떤 재개발 구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매수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신당 6구역 7구역은 벌써 2011년도에 다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신당 레미안 하이베르 그리고 청구 2편한 세상인데 그 32평 시세를 보면은 12억에서 뭐 15억 정도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신당 8구, 10구역에서 먼저 이제 신당 11구역 보시면은 여기는 뭐 세대가 너무 작아요. 신당 KCC 스위첸이라고 해가지고 신축이긴 한데 세대가 너무 작아서 거의 뭐 나홀로 수준이죠. 그래서 여기는 가격이 좀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뭐 비교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8구, 10구역 위주로 보시면은 그 중에서 가장 빠르고 사업성이 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것은 이제 8구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총 지어지면은 1200세대 정도 되는데 조합원이 한 500세대 정도 되니까 일반 분양이랑 조합원이랑 한 1대1로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관리처분 인가까지 났기 때문에 한 5년 있으면 입주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스코가 지금 시공하고 있고 32평 그 사신다 조금 이따 이제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14억 원 정도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6구역, 7구역 시세랑 비교했을 때 시세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신당 9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고도 제한 걸려 있어서 그 낮은 이제 타운하우스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신에 여기에는 그 임대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잘만 개발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그 단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버티곡의 역 바로 이제 또 역세권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9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예상 그 세대수가 뭐 3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조합원은 뭐 절반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투자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일반 분양 세대가 100세대 이상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임대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조합원 세대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가치 면에서는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건축 심의 지금 단계고 그리고 이게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좀 고급화해서 버티곡의 역 근처니까 신당동에서도 좀 이태원 쪽에 가까운 용산에 좀 가까운 입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좀 입지적으로도 좀 잘 살려보면 사실 이제 고급화된 좀 주택 단지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32평 시세를 보니까 이게 매물도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조합원 숫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래서 12억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당 19역 여기는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아직 멀었죠. 그래서 한 10년 보셔야 되는 곳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전용 8세형 시세가 한 14억 5천 정도 투자한다. 이건 왜 그러냐면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후발주자일수록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공사비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총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지로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초기 투자금은 피가 좀 덜 붙어 있으니까 좀 덜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산 가구 수는 한 1500세대 정도, 그리고 조합원 수는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도 뭐 사업성이 나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위치를 대략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청구역 주변에 그 신당 19역, 8구역 이렇게 있고, 8구역이 청구역에 훨씬 가깝죠. 그래서 입지가 더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약수역, 버티고개역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6호선이기는 한데, 신당 9구역 여기가 이제 역세권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2호선과 6호선을 다, 그 6호선 그리고 5호선 다 활용할 수 있는 19역, 그 8구역이 조금 더 위치는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교통적으로 봤을 때. 그럼 신당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용 5구역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프리미엄이 한 6억 이상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2억짜리 똑같이 이제 아까처럼 매물을 사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추가 분담금은 뭐 6억짜리니까 안 나오겠죠? 그러면 총투자금 12억 정도 이제 5구역 사시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 30평대는 14억 이상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9구역은 이제 5구역 10억 이상, 12억 이상 이렇게 형성돼 있어서 좀 저렴하게 형성이 돼 있죠. 8구역이나 뭐 10구역에 비해서는 저렴하게 이제 총투자금이 좀 들어간다라는 건데, 이제 9구역은 매물이 잘 안 나와요.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19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많이 올라요. 왜냐면 공사비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만 이제 프리미엄은 한 1억 정도 적거든요. 8구역, 9구역 비해서.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초기 투자금은 좀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오래 기다리셔야 되고,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가 좀 상승할 걸로 예상이 돼서 이제 가능하시면은 좀 여력이 된다. 그럼 8구역, 9구역을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이제 단지 규모나 여러 가지 봤을 때 8구역이 제일 좋긴 하겠죠. 근데 이제 투자금이라던가 그 매물이 어떤 게 나와 있느냐, 그리고 이제 내가 선호하는 어떤 조건들, 그 단지를 또 이제 그 8구역처럼 그런 아파트 단지, 뭐 고층 아파트 뭐 이런 것들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이제 아담한 규모의 뭐 단지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9구역 같은 경우가 또 이제 마음에 드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여기 같은 경우에 또 임대주택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나와 있는 매물이나 뭐 이런 것들 고려하셔서 좋은 게 있으면은 투자하셔도 괜찮은 지역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여기가 이제 신당동 쪽에는 아까 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최근에 뭐 그 지어져서 비교할 만한 단지가 별로 없는데, 왕십리 쪽을 좀 비교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왕십리 쪽이 좀 더 비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왕십리역 근처에 이제 뉴타운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84형 전용 그 기준으로 해서 한 17억, 18억 이렇게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세로 봤을 때는 이제 신당동이 지금 뭐 8구역, 9구역, 19구역을 한 4억 원, 뭐 12억 원 이렇게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뭐 투자 가치를 뭐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신당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통계 후보지 신청하려고 동의서 걷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은 이제 한 투자금 보니까 3억 정도면 또 투자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말고도 이제 왕십리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뉴타운으로 개발이 거의 다 끝났는데, 그 주변에 아직 이제 그 개발이 안 돼서 좀 추진을 하려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도 뭐 3억에서 4억대 투자 뭐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좀 더 많이 묻을 수 있다, 돈은 별로 없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다 개발이 끝났고 딱 보면 사업지에서 노후도가 좀 심각하고 이제 도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고 뭐 이런 곳들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뭐 이런 곳들에 투자를 하시면은 시간을 좀 그 오래 투자를 하셔야 될 수는 있겠지만, 투자 수익률 면에서 상당히 훌륭할 수 있고 또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제가 가련 1구역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가련 1구역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가련 1구역이 뭐 여러 가지 뭐 그 종교시설이라던가 학교라던가 뭐 이런 것들로 좀 갈등이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철거가 지금 한 70% 정도 끝났다라고 하는데 아직 착공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공사비 같은 경우에도 여기 그 아직 협상이 좀 완료가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가련 1구역이 좀 인기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공사비가 뭐 지금 이제 정해져 있는 거는 400만원대 공사비니까 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도 이제 한 700만원대 이제 협상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입찰 같은 것들 했을 때
그 공사비 이제 1,000만 원 이하로는 잘그 시공사들이 뭐 경쟁해서 들어가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신당 구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800만 원 후반대 공사비로 시공사 선정을 하려고 이제 그 공고를 냈는데, 근데 유찰이 됐어요. 계속. 네, 시공사 들어온다는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제 새로 이제 그 시공사를 선정한다라고 하면은 공사비 평당 1,000만 원 이상은 보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이미 이제 어쨌든 간에 시공 계약이 체결이 돼 있어서 시공사가 선정이 돼 있다. 뭐 이런 데는 너무 많이 올릴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랑 어느 정도 조정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1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400만 원대 그러니까 정해졌으니까 700만 원대 정도 이제 착공 전에 공사 그 비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로 보셨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조합원 분양가나 뭐 여러 가지 그 투자 수익 면에서 좀 괜찮을 수 있는 구역으로 보기 때문에 좀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하나의 문제는 이게 그 굉장히 단지 규모가 커요. 단지 규모가 커서 여기가 4,000세대가 넘는데, 거기다 이제 GTX A 호재가 있기 때문에 강남까지 또 접근성도 좋아지는 그런 구역으로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은평구, 가련동 뭐 이런 쪽이 이제 가격이 쌌다가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이제 교통 호재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이렇게 대규모 개발들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그랬던 건데, 여기가 이제 문제는 지금 그 철거가 한70% 끝났다라고 하는데, 이 종교 시설 같은 것들과의 좀 갈등이 있어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또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시공사랑 공사비 협상이 아직 완벽하게 안 끝났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리스크가 있어서 그나마 이제 프리미엄이 조금 눌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시설 관련해서 이슈는 이게 뭐 장이 19역 보셔서 굉장히 이렇게 불안해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보상해주고 뭐좀그뭐 교회를 좀 다시 지어준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협상하는 곳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종교시설과의 어떤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재개발 사업지 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시설은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영리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이 되면은 뭐 이제 교인들도 좀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교회 건축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뭐 새로 개발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걸 팔아서 뭐그뭐 수익을 내고 뭐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원하질 않아요. 재개발 사업 자체를.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합리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종교 시설 처리 지침이 별도로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준해서 뭐 이제 그 보통은 그 새로 이제 종교 부지 같은 거 분양을 하고 거기에 건축비 같은 것도 좀 보상을 해주고, 또 이제 뭐 대체해서 그 임시 예배당 뭐 이런 것들 이제 설치를 좀 해주는 형태로 해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여기도 이제 그 협상이 안될 가능성보다는 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는 가련 1구역도 현재로서는 좀 프리미엄이 조정된 매물들을 사시면은 상당히 이제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그냥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예전에 이제 가련 1구역 뭐 대조 1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분석을 했던 영상이 있어요. 근데 조금 오래되기는 했는데 뭐 2023년도 6월쯤에 제가 그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그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이제 은평구 쪽에 이제 그뭐좀 저렴한 초기 투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는 그런 형태 좀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궁금하신 점은 또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